자, 1층에 왔는데 여기가 바로 파이가 떨어졌었던 바로 그 장소죠. 쭉길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2층이 나와요. 이 2층에선 레버가 두 개 있는데 레버를 두 개 돌려줘야 길이 열리는 그런 방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밑길로 가야 돼요. 쭉 밑으로. 아, 생김새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 상대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김새가 아니구나. 안됩니다. 저도 덕후인데 안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 밑에 오면은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요. 밑에는 좌우 대칭형으로 돼있어요. 제일 밑길이 여긴데 쭉 가서 오른쪽 걸 돌렸으니까 이제 왼쪽 게 있겠죠? 왼쪽 것을 돌려주면은 문이 위쪽에 열리는, 두 개를 다 돌려줘야 위쪽에 열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여기, 여기가 열립니다. 이 아래에 큰 전투가 있어요. 일단 세이브하고 회복 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딴.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꽤나 질긴 목숨이구나. 내가 그 질긴 명초를 끊어주지. 아버지 원수, 파이 원한까지 갚아주마. 당신들에게 원한 없으나 어쩔 수 없소. 우리 원망하지 마시오. 라고 합니다. 원래 루치는 아테나 대신에 배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를 안 보고 그냥 왔기 때문에 이렇게 루치가 살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란따란. 히익 오타쿠. 따란따란. 단열인 그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저는 게임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예전에 20대 후반까지 만화를 좀 좋아했을 뿐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네. 채팅창 보소. 따란따란. 자, 밑에 아테나와 루츠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나오던 아테나랑은 조금 스테이터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보시면은 아테나 레벨 11에 240, 루츠 레벨 11에 480인 요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아테나와 루츠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 둘 중에 아테나를 먼저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 법사이기 때문에 강한 마법을 맞으면은 피가 아주 많이 달기 때문에. 168 요거. 아, 미스율 역시.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 어이구. 24개 선물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레무아님 3 곱하기 7은 24. 24개로 1642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642. 우리 사이는 164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따라라란. 자, 이렇게 모인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범위형 마법을 날려주는 데인데 저 루치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법사 또는 체력이 약한 녀석을 앞에다 갖다 대두면 안 돼요. 네, 킹오파이 아테나를 패러디한 캐릭터긴 한데 약간 성격 파탄자로 패러디한 희한한 게임 회사 일단 맞긴 합니다. 여기서 마법. 자, 아이겐 필드 요거를 가운데다 뿌려주면은 보통 아테나 하면은 약간 깜찍하고 발랄하면서 귀엽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는 아테나를 좀 희한하게 패러디했어요. 호사의 킹오파 캐릭터 한 다섯 명은 나오나 뭐 그죠? 철권도 있고 쿄 이오리, 베니마루, 아테나, 조이거시, 예, 그렇게. 그리고 철권의 폴도 나오고 또 누가 있을까. 어쨌든 패러디 캐릭터가 이 게임상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아테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형태가 다른데 쿄랑 이오리는 완전 똑같죠. 거의 뭐 완전 싱크로율이 한 90%? 아하, 예, 악녀처럼 진짜. 베니마루는 그냥 일반 캐릭터들?
그냥 막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애들 보면은 그냥 닮았어요. 그 베니마루를 직접적으로 패러디했다기보다는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파텍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일반 NPC 캐릭터가 약간 베니마루 닮은 그런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머리 삐죽삐죽한 그런 애들이 RPG 게임에는 흔하다 보니까. 자, 요거 잡고 그 다음에 보스급들은 역시나 법사의 마법으로 잡는 게 빠릅니다. 자, 장례식장에서 왜 그런 짓을 했대. 장례식장에서 웃기는 그런 애 있으면은 참 큰일이지. 네, 그죠. 다크사이드 스토리도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 소놀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의 게임들이 전부 다 패러디 게임들이 아주 많아요. 따란따란. 일단 밑에 있는 강력한 괴물들이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잡몹들부터 잡아주는 게 편하겠죠? 요거랑 잡고. 미스율이 너무 높다. 후반인데 루츠 자세가 요염하죠. 되게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티에 있는 역캐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유혹한다는 말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가끔 게임에 역캐가 남캐들을 유혹해서 뭐 뺏어간다거나 뭐 홀리게 해서 아이템을 털어간다든가 그런 이벤트는 많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남캐가 우리 파티에 있는 역캐를 홀리게 해서 뭐 템을 털어간다거나 뭐 뺏어간다거나 그런 게 막상 따지고 보니까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갓게임이 없구나. 왜일까? 소놀이 마법명은 독특해서 좋았는데 피라. 에 그죠. 그런 게 약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었죠. 19.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 이 마고일들이 아테나랑 루츠보다 체력이나 방어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걸 잡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법사가 웬만하면 있어야 합니다. 의천도룡기 외전이 있을 것 같다고? 없을걸요? 아 맞다. 아 그런 게임 하나 생각났다. 전국 땡땡이라고 하는 그런 네 글자 게임이 하나 있는데 그 게임에서 그런 게 나오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명의 그 미소년들이 있는데 그 미소년들이 우리 아군에 있는 여 캐릭터들을 턴이 지나갈 때마다 랜덤하게 뺏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게 있네. 전국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게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 게임인지. 제가 말한 게임과 다른 게임인 것 같아요. 마나 다 썼구나. 자, 마나 포션은 웬만하면 최종전을 위해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부사, 그러니까 즉 최종 보스를 그냥 직접 때려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포션을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포션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피가 98이 남아있고 뭐 화살로 잡아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엘은 쓸 수 있네. 오케이, 라엘을 여기다 쓰고 요 잡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부터 한 마리부터 빨리 잡고. 아 미스율이 아직도 이러네. 21 마무리! 오케이, 일단 한 마리 제거. 나머지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 역시나 물방이 굉장히 강한 몬스터이기 때문에 아주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마나도 없고 피라이로 한번 쓰고 나머지는 이제 물공으로 계속 그냥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시 연도가 1987년. 나이 많이 든 게임이네. 1987. 볼까요? 267. 금방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피라이로는 원래 초반에 막 8, 7, 9, 막 요렇게 뜨는데, 이제는 레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나마. 정말 특이한 게임은 유튜브에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게임이라 뭐가 있을까? 네. 저는 20살인데 그때 있었겠습니까? 저는 애기예요, 애기. 우리 여주인공이 레벨 올랐습니다. 12레벨이 됐을 거예요, 아마. 12가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최종 전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회복. 딴딴딴. 딴딴딴딴. 하이리워드. 그런 류의 게임을, 그런 장르의 게임을 제가 방송에서 잘 안 해가지고,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결국은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너희들의 장난도 여기서 끝이다. 결코 너희 뜻대로 되게 하지 않는다. 흥, 죽고 싶다면 할 수 없지. 얘들아, 잠시 놀다가 와라. 좋은 것을 보게 될 테니 호호호. 라고 전투가 또 벌어졌어요. 역시나 활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치사하고 야비하게 쏴줍니다. 시작하자마자 100을 빼고. 그리고 원래 법사의 HP가, 아니 MP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남법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여법사들은 인트템을 많이 끼고 레벨 올리기 때문에 MP가 높거든요? 근데 남법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인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역시 이 게임은 남녀 차별하는 게임이라서 인트가 많이 안 올랐어요. 이집트 파라오 배경인데 타일을 밀어서 푸시푸시 같은 게임 뭘까? 뭘까? 나는 모르겠네. 보자. 라이트닝 포스. 원래 라이트닝 포스를 풀 마나인 상태에서 여러 번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남캐기 때문에 마나통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라이트닝 에로우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임들을 이제 찾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찾다가 보면은 결국엔 찾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찾다가 포기한 게임들 되게 많았는데 나이 들어서 찾은 게 되게 많거든요. 막 인터넷 막 뒤져봐도 없고, 그래서 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나 모르겠어도 찾다 보면 다 찾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락실 게임은 보통에 그죠. 그 장군님 방송이 제일 크죠. 거기서 물어보면 아마 금방 나올걸요. 우리 방은 이제 PC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면 금방 나오고. 다라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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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단. 여기서 요거 일단 마무리. 아니 그냥 바꿔서 안 말하고 그냥 그대로 말해도 돼요. 아, PC 게임이요? 아, 그래요? 나는 모르겠네.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했었던 게임 중에 무슨 킹콩 같은 보스가 나오고 무슨 야만 전사 같은 애가 던드식으로 나가면서 싸우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계속 찾다가 나중에 한참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방송에서 하다가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렸을 때 했었던 게임 중에 폭소 출격이라고 하는 게임을 기억엔 남아있는데 이름을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그것도 역시나 찾다가 결국엔 찾아냈고. 약게임이라니 그런 무서운. 저로서는 그런 게임이 너무 무섭네요. 자, 이 활파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튕길 위험이 있다는 거. 그것만 잘 피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허니 셀렉트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지금 나왔는데 그런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조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죽지? P가 68. 이렇게 클리어. GG 시노비?
왠지 알 것 같은데? 그 닌자가 다니면서 막 약간 예전 게임 중에 도스 게임 중에 로보캅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형식의 게임 아닌가? 일단 MP를 다 채워서 갑니다. 이제 진짜로 최종 3연전 보스전입니다.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테너로선 무리였군. 그러나 늦었다. 이미 의식은 시작되었다. 제커스님, 이로써 1000명째 재물을 채웠습니다. 이 나쁜 놈들, 생사람을 1000명씩이나.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내주마. 이미 승부는 끝났지만 부사님이 오시기 전에 니놈들을 천국으로 보내주마. 호호호. 그동안 나를 꽤 속썩였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 나야말로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 타고에넷, 나도 마지막 싸움이 될 거야. 체커슨, 당신이야말로 항복한다면 목숨만 살려주겠어. 멘테스, 해치워버려라. 예, 영주님, 이번에야말로 승부를 내보겠읍니다. 호호, 드디어 시작인가? 라고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큼지막한 전투. 이 전투에서는 이 멘테스가 다시 나오는데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HP와 함께. 자, 아무튼 이 친구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하는 어둠의 이즈레는, 아, 그분은 이제 동명이인이죠. 독닉이인. 독닉이인. 저랑 같은 닉네임을 쓰시는 분. 네, 읍니다. 그렇읍니다. 그러겠읍니다. 이런 읍니다. 자, 이 파티는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활파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다 방어력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막 둘러싸이거나 그래버리면은 순삭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뭉쳐서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쳐서 버텨야 돼요. 딴다라단. 자, 그리고 마법으로 저 법사들을 점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적군 중에 법사들이 4마리가 있거든요. 저 4마리를 잘 잡아줘야, 그래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사가 저렇게 갇혀버리면 안 되는데, 갇혀버렸네. 안 좋은데 이거. 위치가 안 좋은데 이거. 아, 예, 말이 안 되죠. 제가 변태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유, 거참 진짜. 내가 방송하다가 들었던 말 중에 아유 제일 믿음이 안 가는 말이네. 이지렌이 변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믿음이 전혀 안 가네요. 자, 이렇게 설탕가루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법사들, 얘네들을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미스율이 왜 이러죠? 그리고 이 왼쪽에도 법사가 있는데 이 둘을 다 잡아야겠죠? 일단 제일 왼쪽 끝에 있는 법사 한 마리. 마무리를 못하네 얘네들이. 야, 이거 한 마리밖에 못 잡겠는데 이러다. 와, 이 명중률이 아주 똥망이에요. 위험하죠 이러면. 이렇게 범위형 마법을 직격으로 다들 맞았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거. 아, 저는 변태가 아닙니다. 에이. 저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 그 자체. 예월양님 고맙습니다. 에이. 말 나온 김에 업버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버튼과 즐겨찾기는 아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와, 이 명중률이 진짜 안 좋다. 저 왼쪽 애들 다 지쳐있고.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박형식 그 아주 센스있고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는 그런 드립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피가 좀 떨어졌다 싶은 애들은 밑으로 빼서 안 죽게끔 조절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피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요런데 위치해서 저쪽 법사를 마무리시키고. 아, 제발 좀 두 대를 쏴달란 말이야. 두 대를 한 대만 딱 때리고 마네. 얘로 요거 막타 오케이. 자, 법사 아직도 한 마리가 남아있다는 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법사를
최소 두 턴 안에 다 잡아내야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주 상황이 나쁩니다. 네, 천사의 제국도 재밌죠. 제가 팔핸드 스토리, 택틱스 뭐 그런 류를 좋아해서 천사의 제국도 나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취화까지 피가 없어요. 아,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건. 어디 보자. 이거 일단 마무리 짓고 여기서 마법을 필드를 날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킬이죠. 8킬. 그리고 법사가 멘테스는 절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앞에 세워서 멘테스가 법사를 죽이지 않게끔 위치를 조절해주고 이 밑에 있는 창병과 공수들을 우리 공수들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취와 피 몇이지? 75. 아, 애매하네. 주인공을 위해 올려야 되는데. 아, 이러다 다 죽겠네. 용의 기사 2도 하시나요? 그건 제가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리뉴얼을 한번 해야 돼서. 근데 좀 풀타임이 길어서 걱정이에요, 저는. 재밌긴 재밌는데 이 턴제 방식의 좀 긴 게임들은 재미는 있는데 풀타임이 너무 길어서 그게 좀 흠이더라고요. 흠.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흠. 딴다라단. 자, 멘테스 똑바로 못하겠나? 죄송합니다. 에이, 니놈들! 라고 이렇게 그냥 잡스런 대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딴딴따란. 올라가서 여기 핵핵되고 있는 애들 하나 잡아주고. 윈드 판타지 택틱스라는 게임도 해보셨나요? 18년 전에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데. 네, 해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해봤어요. 엔딩을 봤는지 아니면 그냥 중단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해본 건 확실해요. 방금 멘테스 말투가 제일 재밌었다고요? 재밌다고? 에이, 니놈들! 막 이런 거? 아, 그래요? 특유의 힘 빠지는 소리?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 딴다라단. 아, 미스율 봐. 일단 이거 잡고 여긴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말고 법사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요 마무리하고 아, 베르마이어의 노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점점점을 표현하는 것 뿐인데 희한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난 왜 재밌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멘테스한테도 맞게끔 아이겐 필드를 한번 써주고요. 안 돼? 참, 각양각색의 분들이 많으시네요. 자, 일단 잠몹 우선. 그리고 막타 미스. 오케이. 우리 멘테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인공이 HP가 높기 때문에 주인공이 몸빵을 해주면서 나머지들이 다 이제 화살을 날려가면서 다음 전투를 위한 대비를 합니다. 뭐 포션도 먹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차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나머지 애들한테 물약을 다 먹여서 살리도록 합니다. 다음 전투를 위한 대비예요. 초강 하나. 얘도 초강 하나. 웨폰 포션도 다 팔고 자리 비우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저걸 안 했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라이트닝 에로. 라이트닝 에로죠. 에로가 얼마나 쇼킹하면 이제 번개가 전율이 올 정도로 라이트닝한 에로라는 거죠. 그냥 에로가 아니고 라이트닝 에로. 한 대, 두 대. 요런 식의 저 갑옷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굉장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법으로 웬만하면 잡아줘야 돼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두 대, 세 대, 좋아. 다음 전투를 위한 MP 보강 또 합니다. 해주고 한 대, 두 대, 세 대. 데미지가 막 10, 12. 어쨌든 20을 안 넘는 데미지로 이 녀석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보스급이라서 이 정도 데미지면 충분합니다, 이거. 라이트닝 에로우. 이건 이렇게 90까지, 거의 뭐 100 근처까지 뜨죠. 이래서 마법이 좋습니다, 이 게임은. 마법이 제일 좋은 게임. 고 같은 사가. 어쨌든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포션들은 챙겨야 돼요. 이런 거. 딴 건 다 버려도 되는데 포션은 챙겨야 합니다. 마나 포션, 힐링 포션. 마지막 전투기 때문에 저런 거 아무리 줘봤자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서. 너 너무나 강하군. 이 천병적인 멘테스가 으앗. 웃, 멘테스가. 아무래도 이제 영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야겠습니다. 얕볼 상대 아니군. 좋아, 내가 상대해주지. 라고 2차전. 네, 멘토스가 죽었습니다. 일단 야, 사면타 잘 쏜다. 역시 주인공. 멘토스가 콜라와 함께. 자, 활을 끼고 있지만 사거리가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위치에선 닿지 않죠. 딴다란. 딴딴딴. 요런 식으로 사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선. 아하, 자기 이름 말하는 거? 아, 근데 저거는 이 멘테스가 그런 거라서 아마 더 극혐하시는 건 그걸 것 같아요. 뭐 지레니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지레니가 오늘 막 이런 거. 물론 안 합니다.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를. 라이트닝 에로를 막 여기다 날려주고. 예, 그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런 쪽보다는. 아, 지렁이가. 예, 그죠? 예, 지렁이가, 예, 잘못 들으신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시도 들지 않겠습니다. 아, 위험했죠, 방금. 칼 맞을 뻔했죠. 뿌잉뿌잉. 아, 끌 뻔. 아, 안 되지. 실제로 사람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나서. 현실에서 가끔 보면은, 아, 현실에서라기보단 일본에 특히 그런 거 많이 하죠. 만화에서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일본 만화 막 그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선 그나마 이제 현실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서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자, 끝에 있는 활쟁이부터 마무리하고. 좋아요. 소울 라이트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법사. 자, 법사가 칼 맞아서 죽지 않게끔 앞에 나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정말 살살 녹는 그런 목소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막 진짜 성우 뺨치는 그런 분들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서유리 씨라든가 막 그런 분들이 하면? 아, 네, 키오님 추티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아, 광고에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랬나? 아, 각종 참 못 볼 글들이 많이 나오네. 아무튼 목소리 좋은 여자분이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들어봐야 알겠는데, 딱 들어봤을 때 혐오감이 있을지 아니면은 괜찮을지 들어봐야 알겠는데, 그냥 딱 들어보지 않고는 목소리 좋은 분이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아 그래요? 태권브이 대출 광고 그거 뭔진 알겠어요. 그 부장님이 태권브이 가면 쓰고 나오는 그거 같은데 거기서 그런 게 있었구나. 일단은 여기다 마법 쓸 거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잡고 여기다 이제 마법 뿌려주면은 대충 정리가 되겠죠? 싸그리 정리해줍니다. 뒤식기들 찍찍거리는 얘네들. 어 드디어 여전사 일어났구나. 자연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멘.. 아 뭐야 멘테스가 아니지 제커슨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저 녀석을 잡으러 올라가 볼게요.